색다른 공포가 올 여름 여러분을 급습합니다. 어. 주인공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른 네 가지 이야기가 40 동안 여러분을 찾아갈 공포 영화 어느 날 갑자기 그 첫 번째 이야기 2월 29일이 서서히 이렇게 접근 중인데요. 2월 29일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사의 현장에서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착한 배우 박은혜 씨와 이모 씨가 드라마 대장금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곳이 이번에는 궁궐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고속도로 톨게이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들이 공포영화에 함께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영화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편 2월 29일에 출연한 두 배우를 스타의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 배우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좀 많이 무서울 거예요. 예. 기대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산원으로 일하는 박은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연쇄 살인사건에 휘말립니다. 거기에 괴담처럼 내려오는 2월 29일에 저주가 더해지면서 사건이 점점 더 무서워지게 되는 것이죠.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2월 29일인데요. 저희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당장 7월 29일부터가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자, 2월 29일에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박은혜 씨, 이모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가 제목이야. 2월 29일이 제목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어느 날 갑자기 4주간의 공포, 첫 번째 이야기, 저희 영화는 2월 29일입니다. 네 편의 이야기가 있다. 일주일에 한 편씩 보면서, 보면서 예, 날려버려라 더위를. 네, 어느 날 갑자기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네 편의 영화가 하나의 시리즈로 묶이는 연작입니다. 2월 29일에서 두 분이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한지연이라는 톨게이트 정산원이에요. 네네네. 평범한 20대 처녀인데 뭐 어느 날부터 이렇게 공포를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씩 조금씩 히스테리컬해지면서 변화가 돼가는 예,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책임지세요. 왜요? 저 이제 톨게이트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때문에. 남자친구랑 같이 지나가서. 아, 저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서 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네. 한지연 씨를 돕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소용돌이 속에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를 파헤쳐내기 위해서 네. 동분서주하는 박형사. 2월 29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 2월 29일이 매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날짜는 아니잖아요. 4년에 한 번 그 찾아오는 2월 29일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무섭죠? 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끝날 때까지 이것이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연쇄 살인범의 범행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진실은 임금님도 모를 겁니다. 얼굴은 못 봤는데 어떻게 여자인지 아시죠? 두 분 보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오나라 네, 역시 정말 신이 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두 분의 드라마 대장금에서 환상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요. 아, 대장금에서 아, 두 분 얼마만에 지금 다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2년 만이죠. 야, 어떠세요?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보시니까. 대장금 때 사실 그렇게 많이 호흡을 연기 호흡을 못 맞춰봤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는 그래도 연기도 같이 나오는 씬이 만난 수밖에 없었고 제가 나오는 씬은 다 박은혜 씨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근데요, 대장금에서는 우리 연생이가 그렇게 착하고 그냥 왕만 일편단심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는데 2월 29일에서 너무 무섭게 변해가지고 안 무서워요, 착해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본인이 착한 여자예요. 이제 영화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덕체를 갖춘 그런 여성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2월 29일이라는 영화에 박은혜 씨가 나오고 형사역을 저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멜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멜로를 꾸셨구나. 예, 멜로, 이런 것도 멜로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못 들은 이런 거 안 바르셨어요? 저도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하지만 배드신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마마님. 네, 연쇄 살인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요.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인 박은혜 씨는 정신병원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드신이 나오게 되죠. 자, 배드신이에요, 배드신. 배드신. 배드신이 나오네요, 침대가. 네. 실제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떤 것에서 공포를 많이 느끼세요? 실제로도 좀 어두운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제가 밤에 공포영화를 보고 잤는데. 이렇게 야리야리 하신 분이. 그러니까. 근데 공포영화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공포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네. 오른쪽 상단부터 나오거든요. 반만 뜨거나 약간 요 정도만 가려요. 오른쪽 상단. 이렇게 가요? 예, 네, 이렇게 사선으로 가립니다. 이렇게? 그럼 밑에
부분은 거의 귀신이 안, 먼저 안 나오거든요. 아, 여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럴 경우는 어떡하죠? 밑에서 나오거나 위에서 나올 때. 그럼 귀신이 나올 것 같다면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네,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스토리를 계속 보는 거죠. 네. 이게 뭐 공포 영화 보는 거야? 왜 보시나요? 예, 그 비법으로 2월 29일을 보면 정말 절 무서울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YTN 스타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예, 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 출연했거든요. 특히 공포영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게 보실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영화배우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피디님을 부탁드려봤습니다. 기방박수! 2월 29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 누구세요?